안녕하세요. 스미스TV의 스미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커다란 걸 갖고 왔습니다. 이 박스를 보시다시피 굉장히 커요. 어쨌든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물고기는 바로 오, 엄청 무거워. 아, 귀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12kg짜리 9만원대로 샀습니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 오늘 이 친구로 회와 아구찜을 해볼 겁니다. 손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맨날 아기찜만 보셔가지고 그냥 살통만 많이 보셨을 건데 아기를 실제로 엄청나게 큰 걸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얘가 험악하게 생겼죠? 이빨이 와 엄청 험악합니다. 진짜 엄청 뾰족해요. 이거 이 안쪽에도 요 이빨이 있어요. 요거 있죠, 요거 눈 밑에 붙어있는 이 촉수, 얘를 갖다가 막 흔들어요. 세워가지고 쬐까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미끼로 보는 거, 낚시하는 거죠? 먹을 건데? 하면서 이제 쬐까는 물고기 옵니다. 오면은 탁 쳤잖아? 그럼 얘가 느끼는 거예요. 치는 순간 그냥 바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먹혀버리는 거지. 찢어볼게요. 이야, 이거 아기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손질할 겁니다. 이 양쪽 이 날개 있죠? 얘네 먼저 떼줄 거예요. 자, 날개 두 개 뗐고요. 내장을 먼저 좀 빼줄게요. 여길 열어가지고 간 크기 보세요, 여러분. 생선보다 크네, 간이. 생선보다 커. 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수육을 해 먹더라고. 그렇게 맛있대요. 자, 이 껍질을 벗길 건데요. 요 밑에 입, 요 근처로 칼집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껍질만 싹 벗겨주죠, 이렇게. 벗겨줍니다. 칼로 슥슥 해도 잘 벗겨져요. 이제 앞쪽도, 이 안쪽을 이렇게 열어보면 아가미가 보이죠? 이 아가미도 떼내줘야 돼요. 이거 뭐야? 심장. 이렇게 떼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아가미 시작 부분을 탁탁탁탁탁 끊어주고 이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 입 주변 여기를 칼집을 싹 내줘요. 이렇게 그러면 열리죠? 얘는 눈까지는 좀 가줘요. 눈까지 험악하게 생겼어. 아주 그냥 뜯습니다. 이제 꼬리 아주 깨끗하게 잘 벗겨졌습니다. 이 막도 싹 떼줍니다. 아이고, 나 몰라. 이 입을 떼줄 거예요. 여기를 잡고 저 지금 저 당 떨어져요. 밑에 이빨 지갑 볼게요. 우와, 귀여워. 자,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이 친구를 열어보니 잡힐 때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칼에 피멍이 들었다고 해요. 회로 먹기는 너무 비릴 것 같고 볼살은 좀 회를 먹어도 될 것 같은지. 뱀이에요, 이거요. 얘 눈 느낌 이상하다. 놀이방 가면 플라스틱 공 있잖아요. 그 바람 빠진 느낌. 그거네. 뒤집을게. 아우. 얘를 다 토막내거든요, 사실. 아귀는 버리는 게 없어요. 이거 닭다리, 허벅다리 쪽을 호종닭이네. 그대로 그냥 닭다리 뜯어가지고 삶아 먹어버리는 거야. 이 가운데 굉장히 두꺼운 뼈를 빼줄 거예요. 그대로 발라줄 겁니다. 뼈를 쭉 타고 가면 돼요. 여기서도 이것이요. 순살 그 자체. 반대쪽도 그대로 뼈 타주면 됩니다. 뼈 제거 완료! 이게 피가 터져도 이 겉에 부분만 잃었거든요? 살짝 걷어내고 먹으면 괜찮아요. 사실 익혀 먹으면 상관없는데 피 비린내는 조금 나을 수 있어요. 나는 나구찜집 절대 안 가서. 그럼 요리 들어가겠습니다. 무랑 다시마, 멸치까지 넣어주면 더 좋아요. 요 육수 살짝 해가지고 금방 풀어질 수 있게 아구를 넣습니다.
양념 한 반 정도. 수주 많이 넣어주세요. 아구찜에 미나리가 들어가야죠. 파도 좀 넣고 양념을 더 넣어줍니다. 덮어줍니다. 그 아쉬운 게 미더덕을 안 사갖고 와가지고 원래 미더덕이 탁 들어갔어야 되는데. 껍질 모아놓은 거 이렇게 넣을게요. 전분물을 만들어요. 구워줍니다. 걸쭉해졌죠 좀? 소금을 두꺼집 정도만 넣어줄게요. 참기름으로 살짝만 둘러주세요. 아 왜 그래? 요 망만 조금 제거해가지고 속살만 회로 한번 먹어볼게요. 툭! 완성! 자 이렇게 아기찜과 아기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또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이거 하나 먹기 위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알코올로 좀 적셔야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술은 참나무통 맑은 이슬입니다. 아기 회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볼살 착착착착 찍어서 바로 입. 아기 회는 생선 자체에 달거나 감칠맛이 나거나 기름지거나 요런 맛은 없어요. 굉장히 담백한 생선이기 때문에 회로 먹기에는 다른 향나는 무언가랑 같이 먹어야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식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결이 느껴지는 농어 같은 식감이었어요. 굳이 회로는 먹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한번 먹어본 거지. 그러면 퇴망에 아기찜을 찌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찜을 먹으면 그 백다구랑 이거 껍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살을 많이 못 먹었어. 오늘은 그 한을 풀어보겠다 이 말입니다. 오로 그럼. 기가 막혀. 이거 또 해간장에 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 식당 가면은 겨자 소스에다가 해가지고 먹잖아요? 이거 고추냉이로 풀어가지고 살짝쿵. 굉장히 담백해요. 양념도 잘 됐어요. 딱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미더덕을 못 넣었다는 점! 아유. 이야야. 기가 막혀! 아주 그냥 눈치를 아주 그냥. 이야. 굉장히 쫀득거려요. 쫄깃이 아니라 쫀득이에요. 하지마 그럼 우리 핑구님들을 이하여. 그냥 술안주요. 약간 젤리 같아요. 식감 되게 좋은데? 자 이렇게 아귀 어마어마하게 큰 걸 잡아가지고 먹어봤습니다. 아귀가 말이죠 여러분. 버릴 것도 없고 몸에도 너무 좋고 몸에 어디 좋으냐? 비타민 A도 많아. 라고? 완전 기름도 없는 단백질. 라고? 다이어트에도 좋아. 그럼 쫀득쫀득 콜라겐이 많아. 피부도 좋아져. 효능이 너무 많아요. 더 이상 말 못해. 다음 편에 해야겠어요. 식당 가면은 아구찜 엄청 비싸잖아요. 배짜리 시켰는데 살은 별로 없고 매 그 백다고만 있고 그 미더덕만 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마리 사갖고 와가지고 직접 해먹어보시면 그냥 살코기만 그냥 근데 여러분들은 좀 작은 걸로 하세요.